프리트레이닝 연습하는 건가? 기술이나 좀 봅시다. 기술이나 처음에 이 불에 불닭? 불닭 녀석 초필사기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이건 뭐야? 서포트 그거? 두 개씩 주나봐? 귀엽게 생겼다. 이거 뭐야? 아 랜덤 그냥 CPU도 랜덤. 맵은 스타디움. 오케이. 나 지우풍이고요. 쟤는 하루키. 쟤 로봇 맞지? 이름이 있어. 불안하게 가만있어봐. 이게 그냥 X만 콤보했을 때. 야 데미지 엄청 많이 달아. 봐봐 체력 다른 거 보세요. 이거는 Y 버튼만 눌렀을 때. 섞었으면 와 콤보가 알아서 되는구만. 좀 섞어 쓰는 정도로도 쓸만한 콤보를 쓸 수가 있네. 나 기술 다 썼다. 자 터뜨리고 완전 파워 상태에서. 얘는 뭐 약간 다리 기술인가봐. 자 필살기 한번 써봐. 뭐야 그래픽이 센데 기술을 하나씩 있는 건가? 어? 다리를 주로 쓰는 애구나. 방구도 있고. 밤가이 밤가이였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이거 카운터 공격 잡기. 야 잡아도 발로 차네 얘네. 오케이 자 여기서 캐릭터만 바꿔줄게요. 체인지 포켓몬. 피카츄 때리지 말라고. 기술 한 번씩 볼게. 그 다음에 루카리오 기술 안 봤죠. 이거 그럼 세팅으로 기술 그냥 서포터 게이지 다 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뭐야 다른 캐릭터도 있네 저기. 하루나? 잠깐만 컨트롤러 세팅 무브 리스트 없네? 세팅하는게? 뭐 채우지 뭐. 때릴 때마다 페이스가 바뀌면서 기술도 달라지는 거야? 얘는 무슨 철사구 같은 걸 쓰는구나. 뭐 튕기네. 때릴 때마다 페이스가 바뀌네. 기술이 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엘게이저 서포트 부르기. 와우 바로 콤보로 넣을 수 있나? 서포터 부르는 것도 있고. 얘는 왜 뒤로 안 가고 길을 모으지? 뒤 터뜨려 볼게. 자 필살기 아니 필살기가 막 엄청 많이 달아. 어? 필살기들이 엄청 많이 단다고. 그래가지고 필살기 먼저 모는 사람이 승리겠는데? 어? 엄청 세. 그 다음에 이 식물 얘 뭐야? 자 골라서 기술만 볼게요. 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가디안이라고? 아 이름이 가디안이야? 뭔데 너 양파야 뭐야 저거? 판가? 대파? 맵바씨 맵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양파라 그런지 매운맛이 엄청났네. 이거 봐 매운맛. 와 이거 뭐야 이거. 돌려가지고 기술하는데? 센데 피가 벌써 없어 포켓몬 피카츄.
티모기. 이거 봐, 이런 기술이 있어. 멀리 나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트리플 악셀이야? 어호호. 이거구나. 심리전이다, 심리전.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돌다가 빨리 때릴 수도 있고 최대한 돌다가 때릴 수도 있고 헉! 그냥 툭 때릴 수도 있고. 기술 양파 변신. 일로와 맞아. 뭐야 저거. 예? 저기요? 어디야 여기. 뭐야? 우주? 오이? 피카츄 너무 귀여워? 피카츄 너 너무 귀여워? 맞아 이 녀석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저 피카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피카츄 리브레?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보고 멀티 한번 갑시다. 스토리는 없겠지 이거? 피카츄 리브레. 뭐 레슬링이야 피카츄? 뭐야 장풍 나간다. 피카 피카 피카츄. 뭐야 뭐야 저 흙 같은 거. 와 흙 공격 저거 거의 그거 아닙니까? 그 과학 시간에 자석으로 하는 거 뭐지? 철 같은 거? 모래가 아닌데 이거. 족발당. 뭐야 발차기 왜 이래?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 나 게이지는 다 찼다. 피카츄! 피카츄! 뭐야? 잡긴가 봐. 뭐야 이거? 스매시 좋고요. DDT다 DDT. DDT DDT. 뭐야 이거? 피카 피카. 페이크다. 자, 끝까지 한번 볼까요? 뭐야? 홍지리네. 지가 만든 전기 레슬링장에서 피카츄! 피카츄! 한 번 더 쓸 수 있나? 친구. 피카츄! 이렇게 센데 근데 얘? 전기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데미지 엄청난 것 같은데? 장풍도 있어. 오케이. 얘 이거 하이포즈야 하이포즈. 도발인가봐. 자, 얘 좋다. 얘 주캐로 써야겠다. 피카츄 레슬링 선수. 이것도 있어요? 요즘 포켓몬에? 처음 봐, 나. 그 다음엔, 이거 뭐야? 도롱뇽 같이 생긴 녀석? 공룡인가? 나무킹이야? 아, 이름이 나무킹이에요? 한국 이름은? 나무킹이야? 나무야? 오른쪽은 또도가스가 생겼네. 나무왕이야? 아 뛰는 거 왜 이래. 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열매예요? 오렌지 같은 거야? 이게 식물이었어 이거? 아 식물 기술 나가네. 열매야 씨. 오렌지 같은 건가 봐. 뭐야 이거 나무 베기.
잡기 한번 써보자. 와우. 뭐야? 버들나무 킥? 자, 필살기. 변신했다. 기 터트리면 모든 기술들이 강해지고. 마지막에 터뜨리는 필살기. 촉수공격. 촉수공격이요. 목둔. 내려찍기 같은 것도 있고. 공중공격 같은 것도 있고요. 저 뒤에 저거 총색은 뭐야? 그 겸이네. 저 뒤에 저 여섯 개 달린 거 뭐죠 저거? 징그러운데? 그 다음에 또 도가스 한번 해볼게. 6도선이냐고요? 이게 일본에는 오락실 게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그마한 오락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마트에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로 나왔나봐. 얘는 뭐야? 얘 팬텀이야? 아 그래요? 세균맥아 챙겼네? 장풍 있어? 와 이거 금세 없을 줄 알았는데 오래가네. 장풍? 게이지 먹어. 시너지 게이지 부스트야. 혓바닥으로 오고 그래. 막 사라져. 뭐야 주먹 같은 거. 장풍. 장풍? 이것도 장풍? 이것도 장풍. 장풍 특한데. 게이지 먹고. 이거 뭐야 이거. 혓바닥 공격? 위에서도 공격 가능하고. 저거 뭐야? 자 기술. 헐 완전 변신했어. 가시 가시 가시로 변신했어. 오 레이저. 좋은데? 장풍 특허야. 비싸게 써야지 비싸게. 잡아먹어버렸다. 잡아먹어버렸어. 뭐야 꿈먹기야. 어, 기술 이미. 이것도 좋아요. 이거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콤보로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탑 탑. 아 좀 콤보가 안 들어가. 개발하면 될 듯. 얘가 팬텀? 팬텀 좋은 거 같아. 얘랑 그 레슬링 피카츄. 그 다음에 근육맨. 세 보이거든요? 팔 4개 달렸어. 괴력몬. 팔이 4개 달렸어. 닭이야? 뭐야? 좀 징그러워. 천진반이야? 뭐야 4개 달렸어. 오 뭐야 이거 주먹. 주먹 장풍 나간다. 빨개졌다. 보호자가 꼈다. 설거지 좀 해볼까? 설거지 위아래 둘 다 공격하는데? 이지선다네. 와다다다 오라 뭐야 쎄다. 맘에 들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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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누워있을 시간은 없다는 거. 일로와 피카츄. 일로와 일로와. 잠깐. 타격감 있어. 와, 방댕이 찍기. 허이 허이. 자, 하이. 아, 다리를 안 쓰니? 하긴 팔이 4개나 했는데 굳이 다리 쓸 필요는 없지. 기술 변신했어. 빨간색으로 오라 오라 한 대 맞아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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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어디 있어 피카츄? 일로와. 비싸게 쓰. 뭐야 이게 다야? 아, 얘네 왜 이렇게 연출이 없어? 초피사 이게 다임? 다른 애들은 뭐 우주에 갔다가 막 지구 부시더만. 잘못 맞았나? 안 맞은 건가? 빗 맞았나? 다시 채워보자. 드롭킥. 드롭킥 있어. 금방 찬다 이거. 게이지도 금방 차.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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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오호이 오이. 일로와봐. 한번 맞아봐. 됐다. 아, 빗 맞은 거구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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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센데? 마음에 들어? 엄청 오라 오라야. 아이고. 하늘에서도 뭐가 있네. 하늘에서 박수 치는 건가? 어, 마음에 들어요.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근데. 쓸만은 해 보이는데. 그다음에는 얘 뭐야? 브락센? 얘 해볼게요. 얘 다 같이 생겼는데? 테르나야? 테르나? 6세대야? 벌써 6세대까지 나왔어? 이름이 좀 이름은 다른데? 이건 외국 이름인가? 불려오예요? 어 뭐야 이거 횃불 들고 나왔어. 오호 더 장풍 캐릭이네? 이제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풍이 안 나가. 다른 장풍은 아니. 어이? 어이? 장풍. 이렇게 듀얼 페이즈로 바뀌었을 때는 장풍이 안 나가네. 이거 뭐야? 뭐 이상한 기술이 많아. 불 쓰는 기술. 콤보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느린 거. 느릿 콤보? 여기, 어, 이게 필드 페이즈에서 바꾸지 않은 게 좋겠다. 이걸로 계속 장풍 얌시 쓰면 되네. 어? 얌시. 자, 주워가지고 패스하지. 변신? 가 이쁜 줄 알아. 뭐야? 불꽃놀이. 좀 공주병인가 봐. 지가 좀 이쁜 줄 아는데?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쁜 건 아닌데. 어? 어이? 어허? 마법 소녀. 잡기? 이게 잡기예요? 다른 잡기는 있네. 잡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페이지에 따라서 다른가 본데. 두 종류인가? 네, 불려우. 어.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녀석 양초. 수컷이라고요? 아까 그 여자애 아니야? 불려우 아니었어? 남자야? 하긴 여우도 아, 수컷이 있긴 하지만 남자였어? 충격적이다. 마법소년 줄 알았더니 소년이었다니.
이건 뭐야 이거? 샹델라라고? 샹들리에네 샹들리에. 그 부자집 가면 달려있는 거 있잖아 그 주방에. 오 뭐야 이거? 캐릭터들이 다 사기야. 존나 세보인다. 얘 좀 사기 같아. 필드 페이지에서는 장소 이렇게 나가고 이것까지 맞으면 듀얼 페이지로 바뀌네요. 페이지가 두 개라서 근접 콤보를 모르겠다. 같이 콤보를 넣어야 돼. 우와 방금 뭐야 이거? 엄청 많이 달았어 이거. 방금 뭐였죠? 방금 기술 엄청 많이 달았어. 이거 아닌데 이거 뭐 많이 달았는데 필살기. 뭐야 죽었다 쟤. 영호 뺐어. 영호 뺐어. 사원의 구슬 빼냈거든요? 괜찮나? 모발에서 사리 같은 거 꺼냈는데? 뭐야 살아있다니. 이래서 하여튼 좀 사기 같은데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 같습니다. 샹들리였고 그다음 얘 좀 멋있어. 쓰이쿠? 늑대. 쓰이쿠? 좀 멋있게 생겼어. 잘생겼어. 골든 리트리버 같이 생겼거든요? 잘생겼어. 세보여 그리고. 뭐야? 뒷모습 왜이래 이거? 앞모습 멋있었는데 뒤에 파마한 거임? 뭐야 이거? 와 무리다. 한번 맞자마자 듀얼 페이스 돼버리네. 아 물 속성인가봐. 유니콘 같은 건가? 오? 레이드 같은 것도 있고 위로도 쏠 수 있어? 어? 눈 같은 것도 내리고? 와 물 강아지야? 얼음 같은 것도 쓸 수 있네. 잡기 이거 잡기요. 콤보로 넣기 필살기. 뭐야 그냥 얼려버리네. 똑 해가지고 절대 용도야 이게? 기술들이? 쇼? 별로 멋있는 거에 비해서는 안 세 보이기도 하고. 와 이거 좋다 이거. 하늘에서 눈 내리기 얌시가 될 가능성 있겠어? 얘가 스위쿤? 잠깐만요. 얘가 2세대야? 아 그래요? 세대 1세대 2세대 뭐 이런 건 뭔 차이예요? 나중에 나온 애들인 건가? 얘는 나옹이 한 7세대 될 것 같은데? 나옹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보드 세트 決める 노트 悩むよね. 얘 4세대야?
시즌2였나? 나오니 아니야 나오기? 엄청 빨라 이거. 뭘 막 던진다 눈덩어리 같은 거? 샥샥샥샥 와우 넘어지고 슉슉 아호 최복이 뭐야 하늘에서 떠올 수 있구나 변신? 약간 좀 얼었어 필살기 귀엽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웃기다 애. 멋있는 공격하니까 어? 얘 이름 뭐라고요? 하늘에 이렇게 떠서 아 싸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코프니아야? 아 이름이 잡기 야 잡기도 필살기 같아 연출이 이것도 잡기 근데 리치가 좀 짧다 포푼이야 포푼이라? 바다르스를 포켓몬을 選んでね. 자 그 다음에 리자몽 今回の 서포트 세트를 選んでね. 리자몽 인기가 많은가봐요 거기서도 나오던데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인기가 엄청 많아 가짜 몽 일단 기본 공격 굴파이어 필드 페이지 때 와. 그 다음에 듀얼 페이스 때는 듀얼 페이스 때는 보통 근접 위주로 많이 되나봐 이걸로 바꿔서 다시 굴 뒤로 물러서면서 굴 이거 뭐야 기술인데 잡기 기술이네 콤보 콤보 기 다 모았어 우와 이상하고 변신했다 와 불도 더 세졌어 와 가스불 더 세졌어 필살기 거의 화사 폭발 얘가 리자모 잡기 얘가 리자몽이고요 자 마지막 얘는 뭐예요? 얘 상어가 생겼다 나는 괴력몬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름이 뭐라고? 한키리아스? 이름이 이렇게 길어 한국 이름 없어 한국 이름? 파워형이네 파워형 빨판 상어 같은데? 잡기? 오 세고 있다 얘가 제일 세요?
뭐지? 쓰기 쉽고 강하다고? 아니 원작에서 한국 이름 조스바라고? 뭐야 막 조스본도 아니고 좋아 보이긴 한다. 근데 적을 안 가게 생겼어. 뭐야 이상한 걸 변신했어. 주황색으로 햇살 갑니다. 사고야 뭐야 두더지야 뭐야. 딴 드래곤 다 본 것 같아. 이제 실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잡기. 자 멀티 한번 가볼까요? 멀티 할 사람 있을라나?